지금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앞장을 서가지고 이른바 20대 남자 청년들 한테 굉장히 공을 들이고 거기서 효과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이렇게 침체기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20대 이 청년들이 그걸 다시 구해내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참 말하기 애매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네. 20대에서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가 앞섰죠. 네. 근데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조사 하나도 없었어요. 아. 20대는 뭐 많게는 10% 이상, 네. 뭐 적게는 뭐 5, 6%라도 윤석열 후보 쪽이 계속 앞서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뭐 약간 네. 네, 근소한 차이지만 앞섰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남녀별로 갈라보니까 네. 20대 남자는 뭐 거의 한 20% 포인트 이상 윤석열 후보 또 20대 여자는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네. 이재명 후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치를 내보니까 손해 봤어요. 20대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걸로 결론이 났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위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2030표는 뭐 다 자기가 끌어올 수 있을 것처럼 내지는 또 뭐 그런 전략을 많이 네. 사용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사실 그 세대 포유론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이대남이었죠. 그랬었죠. 네.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패미 쪽 주장도 하면서. 네. 그런데 그게 이대남한테는 웃겼지만은 이대녀 20대 여자한테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네. 있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는데 사실 그런 갈라치기 전략, 네. 갈라치기 전략은 선거에서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네. 이 분열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또 봉합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남기기 네.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제 예전에 뭐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항상 이 비난과 또 이제 어떤 전략적인 긍정적인 평가와 이게 이제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얻은 게 많지 않다라고 네. 했을 때는 좀 또 실책이라고 하는 면에서 또 이제 이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정년기에 접어든 20대 남성과 여성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 사람들을 찰떡궁합을 만들어줘도 시원찮을 한국에 오히려 갈라치기를 했으니 이 죄업을 어찌할까요? 뭐 이런 실없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홍 부장 그런데 말이죠.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어떤 당의 합당이나 분당 같은 그 당의 최대 현안을 이제 결정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연 김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당대표 새로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당내 의견들이 야 이참에 이준석 대표에서 다음 대표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보합이 됐다가 갈등이 됐다가 뭐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순탄하지 않은 모습을 두 번이나 가출 소년이 네, 됐었잖아요. 네,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특히 노장년층 보수 유권자한테는 점수를 많이 깎였다. 네. 아주 밉상이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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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일반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내에서도 이제 그런 네. 견해가 많이 있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뭐 전당대회를 기회로 내지는 뭐 일단 대선이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네. 이번 기회로 정리 좀 하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이준석 대표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이제 사라질 맞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또 팽 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찌됐든 대선을 승리한 정당의 당 대표예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이나 가출을 하고 다시 또 이제 봉합이 됐지만 네. 가출했을 때는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지만 또 봉합됐을 때는 또 급반등했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랑 손을 잡을 때 국민의힘이 네. 앞으로도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에 관한 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공 그리고 과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토사구팽 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윤석 대표의 앞날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 이 사실 그 김 위원님이나 네. 뭐 저는 뭐 연배가 위원님보다 제가 아래지만 아이고 네. 같이 늙어가면서 왜 그러는지 근데 이제 네. 저만 해도 네. 윤석 대표와 그 나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네. 아, 진짜 30대 대표 이해 잘 못하겠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노장년층, 장년층의 네. 보수층에서 상당히 좀 이제 불만이 많았던 그런 이 대표였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초반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참 당을 참신하게 만들고 뭐 이제 우리가 몰랐던 이제 그런 어떤 이 전략도 이제 세우고 그게 작년 6월입니다. 그렇죠. 1년도 안 됐어요. 그때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그렇죠. 일으키고 이제 그렇죠. 그 앞장선이가 이준석 대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대 뭐 특히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이제 과거 보수 정당. 네. 뭐 전당대회 할 때 뭐 당대표 뽑혔다 그러면 신문에 한 줄 조금밖에 나오고 예. 지나고 나면은 현직 당대표가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는 아. 경우가 뭐 비일비재했었죠. 네. 근데 그 윤석 대표는 뭐 전 국민 뭐 청년층부터 해서 정치에 관심 없던 전 국민이 네. 이준석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굉장히 강력하게 강의시켰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뭐 부고기사 빼놓고 이름 나오는 게 다 좋다고 하는 게 정치인이니까 네. 정치인의 앞날로서는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탄탄한 이 발판을 쌓아놨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 그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더 이게 만개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이준석 대표도 이제 이번을 교훈 삼아서 약간 좀 뭐 모난 부분, 뭐 네. 모나게 느껴지는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자기가 어떻게 이제 다듬어 나가야 될지는 이제 판단한다면 상당히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 미래의 그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팽시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팽시킨다 뭐 내지는 뭐 그 공과 중에서 과를 너무 뭐 따진다 그거는 뭐 이미 이긴 선거에서 진 선거라면은 뭐 사실 공과를 엄청 따져갖고선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책임론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긴 쪽에서 책임론 얘기한다는 건 그것도 좀 그게 어색하긴 뭐 합니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네. 여러분 지난 1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가 아주 치열하게 정말 피말리는 그런 선거 운동과 개표 과정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야당 쪽에서 본다면 한 사람은 이준석, 한 사람은 장제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던 정치인의 꿈은 전국적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뭐 좋은 일로든 나쁜 일로든 그다음에 장제원 두 사람은 전국적인 네임밸류를 갖는 그런 정치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홍 부장님 그런데 이제 뭐 저희 관심이 그렇습니다만 차기 대통령 후보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될 때 안철수와 이준석이 또 한 번 붙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때 작년 6월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뽑혔을 때 차차기라고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분명한 거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당대표 되자마자 네. 뭐 갤럽이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차기 예. 이 대선 예. 후보의 선택지까지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는 자격 네. 나이로 치면 자격이 안 됐던 사람인데도 뭐 한 뭐 2~3%라도 이 응답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참 주목받을 만한 일이었죠. 예. 그러면 이제 차기가 뭐 안철수 이준석의 뭐 또 다른 또 이제 대결이 예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벌써 뭐 여당 내 차기 얘기한다는 건 너무 이른 얘기긴 하지만 이번 대선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야, 저번 작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오세훈 현직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제 서울 시내 모든 구에서 다 이길 정도로. 네. 근데 이번에 그 이 물론 이제 서울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긴 했지만 네. 앞서긴 했지만 그 당시 분위기를 그냥 가져가면 상당히 쉬운 선거가 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보면 사실 오세훈의 가치가 한 번 더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하하. 선거였다라는 네. 느낌이 일단 들고 네.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캠프 내에서 기여를 많이 했고 네. 대중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쌓아갔다 이번 네. 대선을 통해서 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다른 야당 내 후보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점수를 많이 이제 득점을 하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차기 대선 과정에서의 이제 경쟁 구도는 뭐 오세훈, 원희룡까지 합쳐서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근데 모든 선거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기고 나면 자원이 많아져요. 이기고 나면 갑자기 후보가 많아지고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차기 후보가 누가 있나? 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마 저쪽에서는 네. 또 인물난을 겪을 겁니다.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앞으로 5년 뒤 2027년 그 당시 이제 여권이 되겠죠. 여권의 최종적인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 이준석, 원희룡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오세훈. 오세훈.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이신지요?